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개미아빠 배현철 대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울경제방송 배현철의 퇴근길 종목상담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8월 두 번째 날인데요. 거래일수로 두 번째 날이죠. 어때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그죠? 삼성전자 때문에 고민들 많이 하셨는데 제가 삼성전자만 가는 날 나온다고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이게 경험이에요. 제가 그동안 증권에서 지점장도 오래 하고 매매 경험으로 의하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그다음에 LG전자, 뭐 현대차, 기아 이런 대표 종목들, 업종 대표 종목들 빼고는 매매가 안 돼요.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매매할 때는 항상 이런 종목을 담을 수뿐이 없겠죠. 오늘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매수했는데 어제부터 왜 개인 투자자 삼성전자 왜 이렇게 매도합니까? 네, 이거 빨리 팔고 나서 다른 종목 가셔가지고 수익 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 하셨으라 생각이 되고요. 자, 아무튼 뭐 삼성전자가 끌고 가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는 좀 살아나는 모습인데 그런데 전체 거래량이 많지가 않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좀 답답하실 거예요. 예, 올라가더라도 답답하고 내려가도 어려운 게 주식시장이니까. 자,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또 상담도 해드리고 또 재미난 얘기도 하시고 또 CD도 선물 받는 그런 시간이죠. 자,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전화입니다. 02-3153-2642번. 서울 전화 02-3153-2642번입니다. 이 번호는 여러분들 지금 방송 중이에요. 방송 중에 저하고 전화 상담할 수 있는 전화번호니까 지금 수화기 드시고 전화 신청하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는요. 문자 하시는 분들은 우물정자의 0082번입니다. 저희가 받는 전화번호가 우물정자의 0082번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물어보시고요. 또 이제 궁금하신 거 많이 좀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CD들 받는 거 많이 하시죠. 이게 지금 CD 이름이요. 평생하는 주식투자예요. 여러분들 그 주식투자 하시면서 이 정도는 알고 하셔야 된다는 기본적인 거 여기 묶어놨으니까요. CD 신청하시는데 그냥 CD 주세요 이러지 마시고요. 저희 방송 이름이 배현철의 퇴근길 종목상담입니다. 이거 가지고요. 타이틀 가지고 여러분들 재미난 글 만들어주시면 저희가 7시 40분쯤에 클로징하기 전에 당첨자 발표할 거예요. 당첨되시는 분들은 끝까지 보고 계시다가 또 받을 것 알려주셔야지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 그죠? 7시 40분쯤에 당첨자 발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오늘도 유튜브 방송도 보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유튜브 방송도 오늘 어제 약속했죠. 150명 이상 들어오시면 제가 커피 쿠폰 가지고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그게 별건 아니지만 또 재미로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TV 방송 보시는 분들도 유튜브 방송으로 좀 들어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알려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프닝 하면서요. 지금 삼성전자 얘기를 먼저 했었는데 어제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는 그 종목에서 특징 종목에서 알려드렸었죠. 자, 잠시 후에는 뭐 SK하이닉스 또 얘기해 드릴 거니까요. 잠시 기다리시고요. 저희 방송은 네 가지 코너로 합니다. 자, 첫 번째 코너는요. 개미 아빠의 오늘이라는 코너인데요. 지금 이제 오늘 시장을 한 줄로 한번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종합주가지수 지지선 말씀드렸었고요. 오늘은 반도체죠, 그죠? 예, 반도체가 이제 반도체 장비, 소재 뭐 이런 종목들 다 올라오면서 거래량이 좀 나오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래서 오늘 한 줄 메모는요. 반도체 가자 이렇게 뽑았어요. 반도체 가자. 응? 갈 때 소물적거 같이 가셔야 돼요. 에? 이제 달리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노저 가 나는 다른 데 갈까 이러시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오늘 반도체 가자 얘기인데 오늘 삼성전자가 올라오고 또 이제 이쪽에 SK하이닉스도 뭐 3% 이상 올라왔죠. 그러면서 반도체 장비주들, 소재주, 제주반도체, 뭐 LB세미콘, 신테홀딩스 이런 종목들 상승폭이 커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식하시면서요. 2% 3%를 아주 우습게 생각들 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그죠? 워낙 뭐 증권방송에서 하루에 10% 이상 수익 났다 그러고 한 달에 뭐 30% 수익 났다 그러고 그런 얘기 하니까 여러분들이 2% 3%가 굉장히 작은 것처럼 생각되는데요. 제가 주식 오래 해본 경험으로 인하면
2% 3%씩 쌓여가지고 나중에 20% 30% 만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사람 만들 때 어떻습니까? 조그맣게 처음에 하다가 나중에는 크게 굴릴 때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주식사람도 그런 것들이니까 너무 급등주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지금 또 오늘 보니까 어떠세요? 지금 뭐 정치인 테마 종목들 제가 한 2주 전부터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급락하는 모습 나오고요. 거기다가 또 이제 지난주까지 온통 증권방송에서 메타버스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예, 한 달 전에 해운업종들 해가지고 HMM 뭐 이런 거 가지고 가신 분들 지금 쫄쫄쫄 매죠. 이게 제 경험이거든요. 빠지는 종목 자꾸 얘기하면 여러분들 싫어하실까 봐 올라가는 종목만 얘기해드리는데요. 이제 상승 시작하는 종목 쪽에서 타고 가보세요. 같이. 예, 올라가 종합주가지수는 그 빠지는 모습 아닙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가자 했으니까요. 손 붙잡고 한번 가보시고요. 자, 두 번째 코너는요. 개미아빠의 오늘 특징주입니다. 오늘 세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SK하이닉스하고요. 오늘 범양건영 또 말씀드릴 거고요. SMCNC 오늘 상한가 나왔는데 오늘 SMC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저녁에 잠은 안 오겠죠. 그죠? 빨리 날 밝아가지고 내일 빨리 또 상한가 하는 거 봐야 되는데 이러실 텐데 그거는 좀 무리일 것 같고요. 자, 세 종목 말씀드릴 텐데 지금 SK하이닉스부터 좀 볼까요? 제가 그 종목 상담하면서 차트 보지 않는 종목이 있고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종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삼성전자라든지 뭐 이렇게 대형주들 SK하이닉스, LG전자 이런 종목들은요 차트 보고 하는 종목이 아니에요. 실적이 좋아지고 종합주가지수 올라가면 같이 간다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 가지고 이렇게 보셔야지 차트 보면서 뭐 삼성전자도 8만 원 빠지니까 팔았다가 7만 8천 원에 사세요 말도 안 되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실적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할 거다. 오늘 이런 뉴스였는데 반도체 시장은 커질 수뿐이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뉴스가 나왔죠. 중국에서 반도체 굴기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했던 그 반도체 회사가 파산한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당분간은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1등, 2등 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추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종합주가지수 만드는 방법 아세요? 어떻게 형성하는지 아시는 그분 아신 것 같으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것들 안 파세요.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겁나가지고 파셨을 텐데 어차피 종합주가지수 끌어올리고 할 그런 뭐 매매라면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전자 뭐 이런 업종 대표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빼놓고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지금 뭐 차트를 굳이 본다 그러면 이거 11만 2,500원이 지난주 저점이었는데요. 11만 5천 원이 심리적 지지선이에요. 지금 생각하시면 야 11만 5천 원에 한 번만 주면 내가 사줄게 이럴 텐데 아, 잘 안 줄 것 같죠. 그죠? 막상 여기 내려오면 또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 내일이라도 아침에 뭐 오늘 올랐으니까 내일 아침에 마이너스 나기 시작해가지고 좀 눌렸다 가기 시작한다면 겁먹지 말고 이거는 매수 구간이에요. 매수 구간이고 오히려 여기 이제 13만 원이 앞에 고점이 있죠. 여기 보니까 13만 원 선이 여기가 이제 저항선인데 아마 다른 데서 증권방송 여러분 상담하시면 13만 원 올라오면은 앞에 고점이니까 매도하세요 이런 얘기 할 텐데 그렇게 매도하시면 안 돼요. 제 경험상으로서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SK하이닉스 뭐 이제 뭐 LG전자도 다 마찬가지죠. 외국인들이 공매도 쳤잖아요. 공매도 어제 설명드렸었죠. 그죠? 공매도는 신용 매수한 거와 반대이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담보 부족이 나와요. 공매도 친 사람이 돈을 더 갖다 내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돈을 갖다가 넣을 수 있는 그런 공매도에서 담보 부족 나오는 가격이 한 13만 원대로 보입니다. 그럼 13만 원이 만약에 돌파가 된다 그러면 공매도 한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갖다 넣든지 아니면은 주식을 사가지고 갚아줘야 되잖아요. 주식을 사서 갚아주면서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우리가 쇼커버링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상승폭이 커질 수 있어요. 삼성전자도 어제 그 얘기 해드렸죠. 혹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 공매도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 공매도는 굉장히 뭐 외국인들 매도해가지고 무서운 걸 하더라. 이런 것만 알고 계신 분은 지금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이 CD 신청하셔가지고 이거 여기에 있어요. 예? 지금 우물정자 0082번으로 CD 신청하세요. 예, 그러시면 제가 공부하시는 거 보여드릴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동영상 보는 그런 사이트 있죠. 너튜브에서 제 이름 배현철 치시고 공매도 이렇게 치시면 제가 20분짜리 공부하는 거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보시면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는 거 알 거예요. 하이닉스 가자 한번 합시다. 삼성전자도 가자 한번 하시고요.
아니 내일 빠지면 안 되는데 그죠? 아무튼 매도하시면 안 돼요. 지금 고생 시큰하셔가지고 매도하시면 안 되죠. 자, 두 번째 종목은 범량 건영인데요. 이거는 테마 종목이잖아요. 예? 예, 종합 건설업체라고 알고 있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뭐 기본주택 정책을 발표한다 이런 얘기 가지고 수혜주 이런 얘기들인데 좀 그렇죠, 그죠? 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슨 대통령 된 것도 아니고 또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는요. 또 윤석열 전 총장이 무슨 정책 얘기하면 그거 테마주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테마주라는 게 실체가 없잖아요. 우리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는 실적이 나오는 거인데 범양건영은 실적 가지고 올라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차트 못 믿어 매매하는 종목입니다. 자, 볼게요. 이것도 3,800원대부터요. 예,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바닥으로 쭉 옆으로 횡보한 기간을 이거 보셔야 돼요. 이런 게 나오는 종목들 잘 가지고 계시다가 이 두 달 동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올라갈 때 쫓아가시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정책 테마주 이래가지고 올라왔는데 여기서 보면은 지난주에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이런 모습 나오면은 매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기 음봉하고 양봉의 구분을 하실 줄 아시죠? 그죠? 양봉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그 빨간불이 들어오는 걸 양봉이라 그러고 파란불이 들어오는 걸 음봉이라 그러는데 양이 좋아요? 음이 좋아요? 음침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음봉의 의미는 뭐냐면 시초가보다 종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많다는 거예요? 매도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죠? 양봉의 의미는 시초가보다 종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매수가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죠? 그럼 매수가 들어올 때 사셔야 돼요? 매도가 들어올 때 사야 돼요? 매수가 들어올 때 사야죠. 자, 공부되셨죠? 간단합니다, 주식은. 그런데 이런 장대 음봉이 나와가지고 한번 얻어맞은 자리는요. 이거는 매물대가 돼가지고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9,000원대 물리신 분들이 올라오기만 하면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팔고 싶으면은 주식 못 올라가는 거 경험 있으시죠? 그래서 이거는 리스크 관리 하셔야 돼요. 주가 단기 고점이라는 거 오늘 9,000원 선에 좀 받고 떨어졌는데 오늘도 증권방송에서 뭐 이런 정책 테마 얘기하면서 나오길래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 방송 보시고 사신 분들은 진짜 공부하셔야 돼요. 예? 예, 그 쫓아가셨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SMCNC입니다. SMCNC는요, 이거는 따라오려면 따라와 봐. 그러면서 한 번 더 올라왔어요. 오늘 상한가 나왔는데, 예, 이수만 저기 대표가 지분 매각한다는 얘기가 뭐 한 달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SM도 올라오고, 그죠? 뭐 다음에서 한다, 뭐 네이버도 들어온다, 오늘 CJ까지 온다, 이런 얘기들인데, 썰이죠. 주식은 썰러서 가는 겁니다. 썰러서 올라왔는 건데 이거는요. 내일 상한가 못 가면 단기 고점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얘기라든지 재료는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다. 그죠? 이것도 보면은 이것도 저기 여기 4월달, 5월달에 이렇게 횡보한 기간이 있을 때 딱 기다리신 분들이 먹었잖아요. 예, 이거는 뭐 재료도 여기서도 재료가 나왔었죠. 아, 뭐 그런 얘기들이었고요. 하여튼 재료 가지고 움직인 종목이니까 실적보다는 재료로 움직인 종목이에요. 우리가 그 엔터테인먼트 종목들 잘 보세요 했는데 어때 SMCNC, SM라이프 이런 것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일 매도 잘 하시는 걸로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지금 뭐 중간에 방송 보신 분들도요. 문자 보내시고 무료 문자도 신청하세요. 오늘 아침에 또 무료 문자 받으신 분들 보자마자 막 지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요즘 저한테도요. 뭐 급등주, 뭐 상한가 따라잡기 이러면서 뭐 알려준다고 문자들 많이 오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 문자들 많이 오니까 무조건 보지도 않고 막 지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네, 나빠요. 그러면 제 이름 제가 배현철 이렇게 해서 꼭 보내드리는 거니까 제 이름 아시죠? 무료 문자 신청하시고 우물정자 0082번으로 무료 문자 이렇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문자들 많이 오셨는데 예, 보니까 5453님, 배 대표님 태극기를 종목 썼나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재밌게 보세요. 방송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문자도 보면 카카오 게임도 있고 녹수자 홀딩스 이런 것도 있는데 저기 제약주들은 웬만하면 지금 상장 기업 분석 보셔가지고요. 적자가 뭐 3년, 4년 난 종목 아니면 그냥 좀 가져가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오늘 저기 유튜브 동영상 쪽에 여러분들 좀 오셔가지고 조금 줄어들었네. 83명뿐이 안 왔는데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요. 핸드폰으로 유튜브 접속하셔가지고 서울경제방송 이렇게 치시면요. 지금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방송 보시면서 채팅창에도 올 수 있거든요. 오늘 150명 들어오시면 제가
오늘 커피 쿠폰도 드릴 거니까요. 네, 오시고요. 옥내항님이 삼성전자 간다 그러셨는데 힐러리님도 그렇고요. 네, 간다 그러는데 올라가는 걸로 해야 돼요. 내려간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네. 그다음에 토토스타님도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가 보고요. 그죠? 예.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뭐 증권 이렇게 좀 보시면서 스트레스 받으셨던 거 오늘 이 시간에 확 풀어버리세요. 네, 지금부터는 주식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사는 얘기하면서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코너는요. 여러분들 지금 종목 상담하는 코너인데 지금 전화도 많이 하시고 또 문자도 많이 보내시니까요. 제가 저 전화번호 한번 알려드리고 세 번째 코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도 신청하시고 지금 문자도 보내시고 하시는데요. 전화 상담 먼저 이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선생님 안녕.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지금 어디 사시는 분이신가요? 아, 예, 저는 전남에서 자영업 하고 있습니다. 아유, 제일 어려우신 분이네. 지금 요새 자영업자들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뭐 그냥 저기 적자 나가지고 맨날 그러고 고생하시고 그런 건 그 정도는 아니세요? 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유, 다행이다. 예, 코로나19가 예. 빨리 끝나가지고 예. 저희 저뿐만 아니라 모든 자영업자분들이 예. 좀 경제가 좀 활성화됐으면 그런 아유. 바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게 뭐 지금 나보다도 남들 먼저 지금 걱정이에요, 그죠? 아, 예.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우리가 또 뭐 이것도 또 이겨나가면 별건 아닐 텐데 예. 예, 막상 닥치고 있으니까 어려우신데 지금 몇 학년이세요? 아, 저는 이제 4학년 3반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삼촌 정도 되겠다, 그죠? 에, 아, 그 정도 되겠네요, 선생님. 그냥 형님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예. 예, 제가 이제 왜 얘기하냐면 이제 우리 그 저보다 이렇게 아우님들은 주식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처음부터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알고 하면은 편안하게 이제 10년, 20년 후에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주식 하시다 보면은 증권 방송도 많고 뭐 인터넷 사이트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 예. 예, 거기다 가서 보면은 뭐 주식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 버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나는 뭐 한 5% 정도 수익 나면 고마운데 다른 사람이 50% 났다 그러면 내가 더 손해본 것처럼 생각되죠.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자꾸 이제 급등주 따라다니게 하다 보면 이제 주식이 네, 어렵게 맞습니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고차고 쌓아가시고 제가 오늘 CD 예. 드릴 테니까요. 예. 예. 이 CD 받으셔가지고 한 10번 정도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보시고 예, 주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셔야 되는 거니까. 예. 자, 오늘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아, 넷마블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소나기 맞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중국에서 그죠? 예. 예. 중국에서 지금 이제 뭐 게임이 뭐가 더 아편 같은 거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내 상승 가격 안 물어볼 테니까요. 예. 이거 저기 종목 교체 하실래요? 아, 종목 교체요? 예.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그죠. 내일 무료 문자 좀 보내드릴 테니까요. 예. 일단은 현금을 만들고 생각을 합시다. 왜냐하면 아. 이게 실적 같은 거 보면은 괜찮아요, 사실은. 한번 이제 아.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게임주들이 실적은 다 괜찮아요, 사실은. 뭐 적자는 해서 몇 명 빼놓고는 이 상장 기업 분석에서 이런 거 보셨나요? 아, 예, 그런 거는 봤는데 예. 오늘 이제 뭐 게임회사 예. 이제 인수권 예. 관련해서. 예, 이거 보면은 영업이익도 뭐 한 2,700억 나오고 괜찮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금, 아까 어디 갔나요? 이 인터넷이 꺼졌다가 자꾸 들어와가지고 잠깐만요. 예.
네, 넷만 번인데요. 이게 지금 장대 음봉이 나와버렸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얻어맞으면은 좀 바로 못 올라와요. 네, 그리고 중국이 지금 이제 기업 길들이기 한다고 지금 중국 쪽에서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한동안 또 이게 사드 때문에 게임주들이 어려운 게 막 한 1년 이상 갔었단 말이에요. 예. 그 제 경험상으로서는 이게 오늘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야, 그거 중국 단기 악재야. 이제 뭐 한번 저 직접 좋으니까 올라갈까 그랬는데 제 경험상으로서는 이렇게 크게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얻어맞으면 이 데미지가 굉장히 크게 나와요. 아. 그래서 이거 오늘 내려왔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아마 플러스 반등 시작할 거예요. 아. 예, 그러면은 아, 악재 무시하고 가는가 보다 그러지 마시고 예. 예, 비중을 좀 많이 줄이시고 현금을 좀 만드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아, 비중을 좀 줄이고요. 예, 좀 줄이는 게 아니고 많이 줄여야 돼요. 아, 많이요. 예, 많이 주셔야 예. 돼요. 이러다가 오늘 가격까지는 제가 14만 5천 원에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아, 그러니까 그 저기 오늘 올라올까요? 뭐 이거 지금 본보로 보면은 마감하기 전까지도 기분 좋았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지금 저기 12시 넘었으면서도 뭐 이상한 소리 나와가지고 그냥 중국에서 얘기 나오면서 확 빠졌는데 예. 일단 빠졌어서 올라오기는 했는데 이게 이제 14만 5천 원 내가 지금 뭐 얼마에 샀냐 비중이 얼마냐 안 물어보잖아요. 예, 그렇죠. 그 의미를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가격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 내가 산 가격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내일 플러스 시작을 하면 예. 야, 이거 악재 딛고 가는가 보다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매도하시고 예. 한번 나오는 걸로 예. 이거는 순전히 내 경험이에요. 아, 그렇죠. 네, 내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이게 여기서 13만 원 빠져버리면 그때 매도 못 해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사신 분들이 적어도 14만 원, 뭐 13만 5천 원 사신 분들이 13만 원 빠져버리면은 에이, 장기 투자 이렇게 버티실 텐데 예, 이런 거 가지고 장기 투자 그러면은 그렇죠. 그죠? 중국이 그런 얘기가 한 번씩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중국에서 게임주들이 중국 시장이 가장 큰데, 그죠? 그렇죠. 네, 그거 거기서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예. 이쪽에 거래소 업종 내표 종목이나 뭐 제약주,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이런 것들 많이 내려와가지고 실적은 좋은데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는 종목들 많이 있어요. 예. 근데 하나 뭐 물어볼게요. 주식 가격은 누가 결정해요? 네? 주가 예. 누가 결정합니까? 아니, 주식 가격을 누가 결정해요? 오늘 넷마블 13만 4,500원 누가 결정했어요? 우리가 결정했습니까? 아니죠. 시장이 결정하잖아요. 시장이 결정하죠. 예, 예. 시장이 결정하는 거니까 시장에 순응한다 생각하면 예. 예, 이해되시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주식 해보신 지 오래되시진 않았죠? 얼마 되진 않았죠, 예. 선생님.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을 예. 겪으시면은 경험상 예. 굉장히 좋아요. 예, 주식을 항상 올라가는 것만 하고 막 실적 좋으면 무조건 간다 이래 생각하고 있다가 예. 예. 갑자기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이제 주식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시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금 예. 또 사업도 잘 안 되고 장사도 잘 안 되는 데다가 예. 이런 거 한 번씩 이러면은 자,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좀 그렇거든요. 예. 예, 그리고 오늘 저녁에 예. 각 증권 사이트나 뭐 이렇게 저기 그 뭐라 합니까? 토론방이라 합니까? 예, 예. 그런 데 가서 자꾸 보지 마세요. 아. 거기 보면 다 저 쓰레기들이 모여 가지고 그 이상한 소리들 하고 있어요. 아.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거기서 나오는 뉴스들은 뉴스가 아니고 다 쓰레기예요. 그렇죠? 예. 예, 뉴스라는 예. 거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주워 모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예. 그런 것들을 듣게 되면 장중에 뭐 조금 움직이게 되면 자꾸 거기다 맞춰서 가게 되잖아요. 아, 흔들리게 되고. 예,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아무튼 제 경험상 중국에서 그런 얘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얻어맞으면 예전에 화장품도 예. 그랬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시고 일단은 비중을 줄이시는 걸로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 많이 줄이셔야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예. 방송 너무 잘 듣고 있고 예. 앞으로도 좋은 방송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화이팅! 예, 화이팅! 그래도 여기 좀 뭐 아직 젊으시니까 그래도 이런 거 한 번씩 얻어맞아서도 화이팅 소리가 나오네요, 그죠? 예, 그리고 항상 제가 이제 이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하고 저보다 연세가 있으신 분하고 종목 상담하는 게 틀리잖아요, 그죠? 예, 그거는 왜 이제 어리신 분들한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잔소리를 하는 거냐면 지금 고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평생 그래야 돼요. 평생 그렇게 첨벙첨벙 하다가 저 세월 다 보내고 내가 뭔 살 쳐다보게 된다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자꾸 여러 가지 얘기해 드린 거니까 우리 방송은 뭐
종목 상담해가지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이런 것만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주식 매매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를 제 경험상 말씀드리고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잘 배우셔가지고 한 1년이나 2년 후부터는 이제 혼자서 하셔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화 먼저 받아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예, 지금 사시는 동네가 어디세요? 아, 저 분당구 국내동입니다. 분당이면은 그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예. 그렇게 살기 좋은 동네라면서요, 거기가. 네, 그렇죠. 아무튼 여기는 저기 주식 매매해 보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 제가 우연찮게 예. 작년 말에 예. 예. 그냥 누가 해라 그래서 한번 해 봐 가지고 지금 몇 학년이세요? 아, 6학년 일반이요. 6학년 일반이면은 주식 지금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런 식으로 주식 하시면 안 된다고요. 아, 그래서 전화 드린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예. 어, 내 말도 믿지 말고요. 응. 주식 책 사셔가지고 공부 좀 하세요. 지금 6학년이면 공부하셔도 돼요. 예. 제가 이 CD도 드릴 테니까요. 예, 예. 예, CD 받아서 한 10번 정도 보시고. 예, 예. 지금부터 주식 공부 좀 하셔가지고 더 이상 투자는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를 하셨잖아요. 그죠? 아, 그렇죠. 난 이것저것 트레이드 보다가. 예. 많이 까먹었죠. 예, 그러니까요. 그 계속 예. 저기 저 그 내가 왜 잘못했는지 모르시고 자꾸 돈을 손해 보시면 안 되잖아요. 예, 예. 예, 내가 잘못한 걸 알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면 되는데, 그죠? 예, 예. 예, 그래서 어쩌다 수익 나도 좀 찝찝하고 손해 봐도 찝찝하고 그렇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지금부터 책을 사서 공부하시고 CD 보시고 공부하시고 하시고요. 예, 예. 예, 오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아, 제가 KCC하고 포스코 갖고 있어요. 한 종목만 하세요. 아, 그래요? 예. 그 포스코 좀 얘기해 주세요. 포스코요? 예. 포스코 오늘 지금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죠? 예. 그 주식 매매는요. 예. 은행에서 돈 갖다 넣어 있으면은 손해는 안 나잖아요. 그죠? 예. 내 돈이 없어지진 않죠. 저기 이자가 조금 나서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은행 이자가 너무 작다 보니까 이제 주식으로 조금 더 수익을 보겠다는 거는 내가 리스크를 위험 부담을 안고도 잘하면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을 하는 거고요. 예. 근데 주식 매매는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돼요. 예. 네, 손실 관리를 할 줄 아셔야 되니까 이거 지금 몇 프로 가지고 계세요? 한 30%요. 지금 물타기 하셨죠? 예. 내려올 때 자꾸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 방송 안 보셨죠? 아, 어제 처음 보고.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방송이 좋아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일단 뭐 방송에 보시면서 이익 되셔야지 도움이 되셔야지 좋은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비중이 많으시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내가 산 가격보다 내려오면은 또 한 번 더 싸게 사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춰서 주가 예. 올라오면 팔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예. 그렇게 하면은 손해 엄청나게 많이 나요. 예. 왜냐하면 주식이 이제 이 방향이 있어요. 그게 추세라는 건데. 예. 지금 내려오는 추세에 걸렸단 말이에요. 올라갈 때 하셔야 예. 되는데. 예, 예. 예, 그래서 포스코도 실적이 좋은 거는 알잖아요. 예, 예. 예, 그런데 실적이 이제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는 없겠다는 그런 전망들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예. 요새 뭐 탄소 배출권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나요? 예, 예. 예, 지금 공해 이런 것들, 공해 산업들 때문에 우리가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뭐 ECG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유럽에서 만약에 수출을 하게 되면은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징금이 더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예. 이 산업이. 예, 예. 그래서 지금 비중이 좀 많으시니까요. 네. 예. 예, 여기는 33만 5천 원 메모 좀 하세요. 아, 예. 예, 종가 기준으로요. 예, 예. 예, 33만 5천 원이 이탈되면은 비중을 반 정도 줄이셨다가 보셔야 돼요. 예, 예. 예, 사실은 뭐 포스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회사가 없어지고 그건 아니겠지만 예. 이 종목의 특성상 보면요, 이게 주봉으로 보면 이게 예. 13만 원부터 이 언제냐면은 2020년도 3월 달에 13만 원부터 해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올라왔던 종목이거든요. 예예. 예. 예, 그럼 올라오면 내려오게 돼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내려온 파동에 걸리셨으니까 이거는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예 아까 손절가 얼마 말씀드렸는지 아세요? 예예. 얼마였어요? 33만 5천. 예, 33만 5천 원. 이거 빠지면은 비중을 많이 줄이셔야 돼요. 예. 예, 줄이셨다가 보셔야 되고 나는 예. 이제 가져가면서 아예 난 모르겠어 장기 투자 갈 거야 그러시면은 마음고생 좀 많이 하실 수 있어요. 아, 예.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CD 좀 보내주세요. 저기 거기 지금 전화 끊지 말고 저기 말씀하시고 가세요.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이분은 내 느낌상 이건 안 파실 것 같다, 그죠? 느낌이 딱 오잖아요. 대답을 너무 잘하세요. 예, 네네는 하셨는데, 에이 뭐 포스코가 망하겠어. 실제 앞으로 좋다는데 진짜 좋은 거 알아요. 제 철강주 다 전체적으로 조심하셔야 돼요. 현대제철도 그렇고 동국제강도 마찬가지고요. 포스코가 이런 모습 나오면 업황 자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삼성전자가 계속 어려우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장비 소재 뭐 다 어려웠었잖아요. 그죠? 주가가 오늘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살아나니까 반도체 업종이 다 살아나잖아요.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포스코가 이런 모습이라면은 철강 업종들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예? 예, 실적 좋은 거는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 더 좋아져야 되니까요. 이제 전화 상담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문자들 좀 봐드려야 되는데 오늘 뭐 문자도 많이 보내셨는데 무료 문자 신청하시는 분은 많지 않은데요. 제가 아침에 8시하고 9시 반 하루에 두 번씩 무료 문자 보내드릴 거예요. 예, 무료 문자는 뭐 내일부터 급등주 상한가 하는 좀 뭐 그런 거 아니고요. 시장 정리하고 해서 아, 이렇게 시장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런 이런 종목들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자 우물정자의 0082번으로요. 무료 문자 이렇게 신청하세요.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9471님이 벌써 삼행시를 보내주셨는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예, 배꼽 필 때부터 보기 시작했네. 현명한 투자하라고 가르치는 걸 철저히 분석하고 실적 확인 후 주식 투자하겠습니다. 야, 전 잘하셨어요. 예. 947 하나님은 우리 CD 저기 예비 후보로 7시 40분쯤 당첨자 되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그러시고 받을 것 좀 보내주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 무료 문자, 대성 창투, 이런 거 창투사들 오늘 예, 좀 그랬는데 오늘 또 크래프트인가요? 예, 신규 상장하는 공모주 했는데 오늘 흥행이 잘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었는데 그래서 창투사는 매수했다가 보는 그런 타이밍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잠시 후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문자들 많이 보내시니까 제가 물 한 모금 마시고 문자 상담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문자 보내시는데 뭐 한 번만 보내세요. 자기 거 봐달라고 막 여러 번 보내시는 분 있는데 저는 반칙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한 번만 보내셔도 저하고 인연이 될 수 있는 분들은 딱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문자 보내시고 오늘 무료 문자 신청도 많이 하세요. 하시고 그다음에 이쪽에 또 우리 장중에 노란톡에서 또 여러분들 모이셔가지고 말씀도 많이 하시고 있는데 예, 필요하신 분들은 볼 수 있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지금 우물정책 0082번으로 입장 이렇게 신청하세요. 무료 문자 신청하신 분들도 내일 아침에 제가 노란톡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어때요? 지금 105명 들어왔는데 한 30명 정도만 더 들어오면 우리가 한번 또 재미난 게임들 한번 할 테니까 예,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롯데칠성 김희숙님이 롯데칠성 해달라 그랬는데 롯데칠성은 안 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CJ, 롯데, 예? 뭐 이런 이마트 이런 거 사신 분들은 안 팔아요. KT 이런 거 사신 분들은 안 팔 거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예? 시간 가면 올라가죠. 이런 것들은. 자, 그러면은 문자 신청하신 분 중에서 세방전지 하셨는데요. 이거 지난번에 한번 해드린 것 같은데 97,200원에 33%라 그랬는데 이분도 지금 빠질 때 자꾸 물타기 하셨어요. 예? 제발 좀 빠질 때 물타기 좀 하지 마세요. 지금 배우셨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주가라는 것이 추세라는 것이 있어요. 추세라는 건 뭐냐면 그 방향이거든요. 주가가 막 지멋대로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관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안 빠져요.
그런데 이제 하락 바닥으로 하락 추세를 잡아버리면요. 이제 그쪽 방향으로 자꾸 빠지는 방향으로 가니까 웬만해서 못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빠질 때 자꾸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예? 평균 단가 낮춘다 그러시다가 나중에 마음고생 많이 하세요. 그래서 세방전지는요, 이거 여러분들 이것뿐만 아니고 상장 기업 분석 보는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뭐 여러분들 HTS라든지 MTS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매매하시는 분들 다 키시면 프로그램 메뉴 중에서 상장 기업 분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화면 보여주세요.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예, 이 화면은 다 똑같아요. 어느 증권회사나. 예, 그래서 요거를 모르신 분들은 콜센터에 전화하셔가지고 상장 기업 분석 알려달라 그러고요. 제가 세방전지였죠. 세방전지 한번 이제 실적을 한번 볼게요. 예, 세방전지. 그래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여기 재무제표에서요. 3년, 4년 적자나는 종목 가져가시면 안 돼요. 지금 보니까 영업이익이 예, 작년에도 800억, 올해 3월달까지 280억. 세방전지 뻔하잖아요. 전지잖아요. 2차전지. 2차전지 쪽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기 한번 볼까요? 이거 뭐 하는 회사인가? 보니까, 여기 첫 번에 보니까, 산업용 축전지, 축전지가 그 배터리 아니에요? 2차전지. 축전지 제조 판매. 뭐 이런 얘기 뻔하잖아요. 예, 자동차 부품 판매, 판매 주선, 전자 부품 제조. 뭐 이렇게, 아, 자동차 전기차 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재무 비율에 가서 부채 비율이 높으면 안 되니까요. 부채 비율이 30% 정도 되니까 특별하게 문제 없죠. 돈 잘 벌고 부채 비율 낮고 예? 2차 전지 쪽이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도만 보시면 이게 이제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이게 한 85점 정도 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회사가 참 주가라는 것이 그래요. 아무리 실적이 좋고 뭐 이렇게 튼튼한 회사를 할지라도 누가 사주해야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죠. 주가라는 것이 재료하고 수급으로 움직이는데 재료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수급이 받쳐주면 되거든요. 삼성전자도 어제 우리가 실적은 좋은데 수급이 꼬였으니까 수급만 풀리면 올라갑니다 그랬죠. 그죠? 오늘 외국인들이 사면서 수급이 풀려버렸잖아요. 세방전지도 그런 생각으로 보시면 돼요. 이 차트 모양 보니까 자꾸 내려오는 쪽에 걸렸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쪽에다가 할 때 걸으셔야 되는데 내려오는 방향에다가 하락 추세에도 걸렸기 때문에 내려올 때 자꾸 사시면 자, 그럼 지금 내려와요. 그리고 오늘도 4만 주뿐이 거래 안 됐죠. 워낙 거래량이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인내심 가지고 버티셔야 돼요. 예, 기다리시고요. 이게 지금 8만 8천 원인데 이게 9만 원 돌파되기 시작하면 여기서 아마 매도하시려고 굴뚝 같은 듯이 마음이 있을 텐데 이거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상한 게요. 내려갈 때는 포기하고 그냥 아예 장기 투자 이러고 장기 투자한다고 핑계를 대는데 올라오기 시작하면 왜 이렇게 매달라요? 올라올 때 장기 투자하셔야죠.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거 주봉으로 보면요. 이것도 보세요. 예, 이 주봉인데요. 이게 작년 10월달부터 3만 원부터 시작해서 14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올 때 예, 올해 1월 때까지 올라왔네요. 그죠? 거의 한 4개월 동안 올라오잖아요. 이런 종목이에요. 사가지고 하루 이틀 만에 이거 뭐 수익내고 나오고 이런 종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종목 특성상. 그러니까 이거는 인내심 가지고 좀 보시고요. 지금은 가져가시면서 제발 좀 9만 천 원, 9만 원 올라오면 매도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2차전지 쪽은 오늘도 보니까 뭐 코스모 신소재도 지금 신고가 나오고 그죠? SDI도 올라오고 그런 모습이니까 세방전지 보유할게요. 예, 자꾸 이제 근데 33% 정도 가져가셨으니까 추가적으로 자꾸 매수를 더 하지는 마세요. 예? 예, 비중 한 종목에 이렇게 마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대성창투 했는데요. 대성장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공모주 청약했는데 크래프트라는 거 게임 회사 그죠? 공모주 청약을 했는데 창투사에서 그 지분을 좀 많이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흥행이 성공하면 쇠주 이런 얘기했는데 이번에 이제 너무 비싸다 그죠? 가격이 절대 가격이 좀 비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얼마 정도 나온지 모르겠는데 마감한 걸 제가 안 봤는데 오늘 청약 마감했거든요. 어제까지 생각보다 돈이 많이 안 물렀다 이래가지고 창투사들 같이 이렇게 빠졌는데 대성창투 같은 경우는 또 뭐 정치인 테마 종목으로도 하고 그런 모습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가져가 볼게요. 이거는 사실은 여기 이제 121평선이 지금 3,960원인데요. 이거 빠지면은 매도했다가 밑에서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이건 그러지 말고요. 창투사 같은 실적이 다 나오잖아요. 예, 다 나옵니다. 그래서 또 창투사들은 보면 이제 뭐 단순히 이제 크래프트 그 얘기뿐 아니고요. 지금 지분 투자해놓은 것 중에서 지금 상장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차트 모양 보면 장대 음봉이 나와가지고 좀 그랬는데 실적이 나오는 거니까 그냥 가져가도록 할게요. 내일 글쎄 내일 마이너스 나가지고 양봉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은데 아무튼 보유하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오늘 뭐 또 무료 문자도 많이 신청하시고 보니까 이쪽에 현대중공업 지주도 신청하시고 하셨는데 현대중공업은 안 파실 거죠? 어떤 종목도 가져가시면서 보시면요. 그 매매하실 성격이 다 틀려요. 그죠? 예. 조선 좀 안 파실 거니까 그러시고요. 그 다음에 뭐 코스모 신소재 가지고 계신 분 수익 40% 매도 언제 하냐고 그랬는데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기분 좋을 때 매도하시는데 거래량 터지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거는 뭐 그 얘기할 거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원생명과학 3639님 말씀하셨었는데 진원생명과학 우리 방송 되돌려보기 한번 해보세요. 예? 진원생명과학은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들 좀 참여 많이 해주시고 있는데요. 중간중간에 한번 더 점검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CD 받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CD 받으셔가지고 공부하시는데 우리 방송 이름이 배현철의 퇴근길 종목상담이거든요. 퇴근길 종목상담 배현철 해가지고 여러분 삼행시 재미있게 지어주세요. 이것도 재미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저희가 7시 40분쯤에 당첨자 발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 유튜브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이제 110명 들어오셨는데 20명만 더 들어오세요. 예, 그 다음은 제가 보여드려 할게요. 그 다음에 제스퍼님이 배워도 배워도 어렵네요. 현철 오빠 도와주세요. 철석같이 믿고 갑니다. 부자 되셔야 돼. 참 이걸 야 이런 가지고 재밌게 해주셨는데 제스퍼님도 예비 후보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는 또 우리 전화하신 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물 한 모금 마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화도 많이 하시고 지금 문자 많이 보내시는데 혹시라도 채택 안 되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내일 아침부터 무료 문자 보내드릴 거니까 그죠? 우물정책 0082번으로 신청들 많이 하고 계시죠? 네, 무료 문자 이렇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전화 연결도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예 지금 몇 학년이세요? 5학년 3반인데요. 5학년 3반이면 제가 형이에요. 예. 아, 정신 좀. 예, 조금 배우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지금 이제 주식 한 2년, 1년, 2년 이렇게 잘 배우셔가지고 예. 나중에 20년, 30년 평생 주식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노후 대책 하세요. 예. 예, 오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나노 CMS요. 아이고, 오늘 상한가 갔는데. 예. 이거 얼마에 샀어요? 얼마에 샀어요 이거? 만 원대 샀으면은 오케이. 아니요. 그 만 보름 됐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기 저 상가격보다 올라왔잖아요. 예? 네? 18,650원. 지금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예, 3개월 3월 달부터 했어요. 지금 이거는 어떻게 알고 사셨어요? 수급이 돌아왔길래 그 샀거든요. 그래갖고 10%에서 10% 올랐을 때 절반 팔고 예. 나머지 들고 갔는데. 예. 오늘 뭐 미국하고 뭐 계약해갖고 예 오늘 뭐 재료가 나왔죠 그죠 코로나 19 예. 저기 저 뭐 바이러스 방면하는 뭐가 나왔다 이러면서 그죠 예 근데 이거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근데 턴온도 되었고 마이너스 있다가 계속 이 요번에 2억인가 6억 된 거 보고 아 이거 보시고 6억으로 흑자 전환 된 거 보고 예 그러시면 얼마 안 되셨는데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예 상장 기업 분석 보시고 하셨다는 거잖아요. 부채 예. 비율도 170%도 좀 떨어지고 그랬는데, 예.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재료가 노출됐다, 그죠? 예.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 중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오늘 상한가 갔는데 안 파셨네? 그 내일 보고 마지막에 상한가 갔거든요. 아니, 이게 주식 언제부터 했다고요?
3월달요. 진짜 3월달 한 것부터 맞아요? 예. 굉장히 주식에 소질이 있으신데? 전에 레몬으로 그 포항산업에서 레몬으로 해가지고 한번 문의한 적이 있는데. 그때 잘 팔고 나왔어요? 예? 그때 잘 팔고 나왔었어요? 아니요, 그때 그 한번 여기 레몬으로 해갖고 수급 돌아가갖고 샀을 때. 예예. 예. 그때 한번 상담했었거든요, 레몬으로. 예. 그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네. 이거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거 보고 주식 분석하고 이렇게 타이밍 잡는 거 보면은 주식 한 20년 하신 분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하시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게 내일 상한가 못 가면 매도해야 되겠죠, 그죠? 예. 예, 이해되시죠? 예예. 예. 아무 얘기 없이 예, 아무 얘기 없이 실적 가진 거 같은 거 가지고 올라왔으면은 가져가는데. 오늘 뭐 논문 발표 이런 얘기 가지고 올라왔으니까 일단은 매도 한번 했다가 다시 매도하고 나서는 한 이번 주는 다시 사시면 안 돼요, 그죠? 예. 네, 그런데 다시 한 2만 원대 정도 오면 한번 사도 될까요? 어떨까요? 아니, 3분의 2 정도 떨어지면 장대 양봉에 3분의 2 정도 떨어지면은 이 정도에서 한번 팔으라고 하셨잖아요. 그거 말고 위 3분의 1 정도 떨어지면은 와, 그 살 때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팔라고 할 때 3분의 1 정도 팔면 팔아갈게 하고 그때까지 기다리려고요. 아니, 지금은 이렇게 하십시다. 뭐 3분의 1 빠지면 사고 어쩌고 그거는 이런 쪽으로 책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사실은. 있는데 네. 이거는 재료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네. 매도하시고 나면 이번 주는 사지 말고 한번 보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일 상한가 못 가면 매도 잘 하세요. 예. 네. 예, 반 팔고 반은 남겨둬야지 이러시면 안 되고요. 아셨죠? 아, 예. 예. 여보세요? 상한가 못 가면 다 팔려고요. 예, 상한가 못 가면 다 팔고 나오셔가지고 또 조금 빠진다고 사시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예, 충분하게 이제 조정 받았을 때 한번 저도 한번 다시 볼게요. 이거 좀 매력이 있네요, 그죠? 예. 예, 매력 있는 종목인데 일단은 기분 좋을 때 매도하시고 오늘 저녁에 기분 좋게 이제 저녁 잘 드시겠네. 오늘 같이 주식만 되면 좋겠어요. 오늘 상한가 두 개 먹었거든요. 글쎄요,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매매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좋아요. 예. 예, 지금 보니까 적자에서 흑자 돌아서는 거 보고 여기서도 보니까 수급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보통 3월 달부터 하신 분들 같으면은 지금 몇 개월 안 되신 분들이 수급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 잘 못 하시거든요. 예. 예, 공부도 많이 하시고 책도 보신 것 같은데 하여튼 잘 하셔가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매매 잘 하세요. 예. 예, 그리고 제가 그때 이 CD 드렸나요? 아직 도착은 안 했습니다. 도착 안 했어요? 그때 준다 그러고 안 받았어요? 아니요. 주소하고는 해놨는데 지금 재고가 없다고 뭐 다시 만들어갖고 한다고. 아, 그래요? 예. 아닌데 우리 방송국에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예. 예, 다시 한번 점검해서 내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용하게 쓸게요. 예, 고맙습니다. 야, 이분은 예? 주식을 어디서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3월달부터 하셨으면은 지금부터 5개월 됐잖아요. 근데 20년 하신 분 같아요, 그죠? 야, 우리 저기 오래 하신 분들 반성 좀 하십시다, 우리도. 예? 나부터도 좀, 야, 오늘 상한가 가는 종목을 상담을 저한테 하셨네요. 예. 아무튼, 꽁 잡는 게 매니까요. 주식 오래 하셨다 그래가지고 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수익 나시는 분이 잘 하시는 건 이게, 우리가 좀 오래 하신 분들 왜 잘 못 하시는지 아세요?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생각이. 예, 이분 지금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예? 흑자 전환하고 수급이 들어오니까 매수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운 좋게 또 무슨 그런 재료가 나오면서 상한가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보면 상한가 올라오면 팔잖아요. 안 팔았어요. 대단한 소질이 있어요. 상한가에 파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보면은 상한가 올라가면 판다고 상한가 딱 대놓고 파신 분들 있는데 상한가 못 가면 파는 거예요. 그리고 매수할 때도 보면 하한가에다가 딱 내려오면은 하한가에 매수하시는 분 있는데 하한가 매수하시면 안 되죠. 하한가에서 풀려면 그 다음날 올라오니까 풀리면 매수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제가 예전에 증권회사 지점장 할 때 객장에서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었는데 하한가에 사시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하한가 왜 사세요? 뭐 풀리면 사시지 그러니까 더 이상 오늘은 안 빠집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예, 아무튼 수익 축하드리고요. 예, 계속 자매매 잘하세요. 자, 그러면 또 전화 연결 또 해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어머니 여자분 처음이에요. 예. 예, 우리 대한민국 여자분 대표입니다, 오늘. 지금 어디 사시는 분이신가요?
임운동 삽니다. 예, 지금 수화기를 조금 띄고 말씀하세요. 잘 울려가지고. 예, 지금 잘 들리네. 지금 네네. 저기 몇 학년이세요? 5학년 7반입니다. 5학년 7반이면은 제가 이 CD 드릴 테니까요. 네네. 예, 지금부터 공부하셔야 돼요. 네네. 예, 공부하셔가지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주식으로 노후대책 가셔야죠, 그죠? 네네. 예? 예, 나중에 저기 자식들한테 용돈 안 타 쓰고 주식으로 돈 벌어서 내 돈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네. 예, 지금 오늘 어떤 정보 받을까요? 대한항공이요. 대한항공은 지금 내가 가격 안 물어볼게요. 네네. 예, 상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네. 예, 제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예? 내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하루라 그럴 것 같아요? 가져가라 그럴 것 같아요? 가져가라고 그럴 예, 것 가져가라 그럴 것 같죠? 네네. 우리 방송 좀 보셨나요? 아니요,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작하셨습니까? 네네. 예, 그러면은 주식 책도 좀 사서 보시고요. 네네. 예, 저기 가서 서점에 가서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이렇게 나와 있는 책들 있어요. 네네. 예, 책도 사서 좀 보시고. 네네. 대한항공은 제가 이제 노래를 또 해야 되는데 이거 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그 얘기 했었거든요. 우리 이거 백신 맞으셨어요? 네, 맞았습니다. 예, 백신 맞으면 요새 이제 50대들 다 백신 다 맞고 나면은. 백신 맞고 나면은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 여행 가고 싶어요. 여행 가고 여행 가면 뭐 타고 가야 돼요? 아, 비행기요. 비행기 타고 가야죠. 답 나왔잖아요, 네. 그죠? 네네. 그래서 제가 노래 해드릴게요. 네. 백신 맞고 마스크 벗고 비행기 타고 여행 가고 여행 가서 또 뭐 하고 싶으세요? 예, 쇼핑 하고 싶잖아요, 그죠? 네네. 예, 쇼핑 하고 나서 또 뭐 하고 싶고 공연 보고 싶죠? 네. 예, 이른바 이게 놀자주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네네. 이제 놀자주 사셔야 돼요. 네네. 코로나19 끝날 것 같죠? 네네. 예, 그래서 대한항공 가져가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네. 이게 한 3만 천 원대 정도 올라오면은, 3만 천 원, 2천 원 올라오면 팔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네네. 예, 근데 거기서 파시면 안 됩니다. 예? 네. 예, 시큰 고생하셔가지고, 지금 여기 3만 2천 원대 사시고, 3만 천 원대 사신 분들이 여기만 올라오면 팔려고 불뚝 같을 텐데, 네. 매도하지 마시고요. 네네. 예, 요거는 좀 가져가시고, 이제 찬바람 불어가지고 사람들이, 아, 비행기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얘기 나올 때 그때쯤 가지고 볼게요. 네네. 예, 실적은 뭐 보나 마나요. 흑자가 계속 났던 회사니까. 네네. 예, 이해되셨죠? 네. 저가항공도 예. 하나 샀습니다. 뭐 샀어요? TA. 저가항공은 사시면 안 돼요.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와, 기술 좋게 1타 2피 두 종목을 상담을 바로 들어오시네요. 예? 내가 지금 확 뭐 말려들었는데, 야, 왜냐면요. 이 네. 저가 항공사들은 TA 한번 볼게요. 네. 예. 네. TA는요. TA 항공 사셨죠? 네네. 네. 이거는 재무제표 보면 이렇게 지금 적자가 엄청나게 나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자본 잠식이 나와요. 자본금이 다 까먹을 수 있어요. 네네. 네. 예, 그렇게 되면은 뭐 해야 될까요? 500% 부채비 되면, 이거 뭐 해야 되면은 누군가가 대주주가 돈을 갖다 넣든지 아니면은 저거 해야 되잖아요. 증자를 네네.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유상증자 이런 얘기들 항상 네네. 저가항공사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네네.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여기 뭐 싸다고 사지 마시고요. 네네. 이거 팔아가지고 대한항공 더 사세요. 네. 대한항공을 네? 좀 많이 살까요? 그러면 요즘 대한항공을 많이... 또 네. 대한항공이 또 비중이 많으시면. 네. 놀자주 중에서 아까 저기 뭐 비행기 타고 여행 간다 그랬잖아요. 네네. 여행 관련주도 사셔도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참 좋은 여행 같은 거 예. 종목 세 종목 상담하시려는 애. 네, 이제는 안, 거기 안 들어가요. 네네, 걱정하지 죄송합니다. 마세요. 네네. 예, 네. 네, 그래 아셨죠? 네네. 근데 알겠습니다.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아 서울입니다. 서울이에요? 네네. 말도 서울 사람 아닌데. 네, 서울입니다. 서울 아니에요. 하여튼 우리 방송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네. 예, 지금 월요일날 화요일날 6시 반에 방송하니까 네네. 잘 보시고 TA항공은 다른 걸로 종목교체하는 걸로 할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야, 요즘은 종목 상담하시는 분들이 되게 기술적으로 저를 막 이렇게 갑자기 TA항공 거기다 종목 상담까지 해주려 했는데 저가항공사들 제가 그 얘기 해드렸죠. 계속 이런 얘기 했잖아요. 유상증자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저기 오늘도 보니까 바이오 회사 하나가요. 또 그 얘기가 나왔어. 오늘 저기 뭡니까? 그
증자한다고 유상 증자한다 가지고 예 오늘 한번 얻어맞는 종목들이 나왔었는데 이게 TM바이오인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해 보니까 바이오 회사들도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돼요. 예, 여기 보면 오늘 강스텐 바이오텍이네요. 강스텐 바이오텍. 이게 유상증자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유상증자는 500억 유상증자 하면서 급락을 시켰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상장 기업 분석을 이렇게 보면요. 이게 강스텐 바이오도 한번 볼게요. 예. 이렇게 봐 가지고 지금 3년 4년 적자하는 종목 가져가지 말라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예? 이거 보세요. 지금 영업이익이 4년 동안 적자가 나잖아요. 그죠? 100억, 200억씩 이렇게 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부채 비율 당연히 높아지죠. 부채 비율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는 이거를 자본을 더 확충시키려면은 대주주가 돈을 넣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돈을, 예? 진짜 유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유상증자 하는 거예요. 주주들한테 주식 주겠다고 유상증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팍 빠져버리잖아요. 이거 지금 생각하면 6,000원에 파신 분들도 다행이죠. 그죠? 지금은 못 팔아요. 이거 지금 5,000원에 어떻게 파시겠어요? 이런 것도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거 상장 기업 분석 보셔가지고요. 내 종목이 3년 정도 적자 났다 그러면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지금까지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발표 안 한 회사들 있잖아요. 지금까지 안 한 회사들은 안 좋으니까 안 했겠죠. 그죠? 물론 좋은 회사들도 있겠지만 보통 저기 실적이 좋은 회사들 같으면은 벌써 발표했죠. 자랑하려고. 그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뭐 조심하셔야 돼요. 유상증자 발표하는 것들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고요. 예, 전화 연결 또 해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예, 전화 연결됐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전화기 수화기에서 조금 떨어지고 얘기하세요. 좀 울립니다.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아, 네네, 잘 들립니다. 예, 지금 몇 학년이세요? 아, 5학년 4반이. 아이고, 우리 5학년 저기 따오님들이 오늘 전화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 CD 드릴 테니까요. 네네. CD 받으셔가지고 주식 공부 하셔야 돼요. 주식 한 지 얼마 안 되셨죠? 아, 네. 예, 증권방송 보시고 이렇게 막 종목 따라가지고 매수해가지고 돈 모겠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예, 내가 스스로 공부하셔가지고 좀 보셔야 되는데 주식시장이 참 어렵죠, 그죠? 아, 네, 그럼. 예, 예 오늘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SCM 생명과학입니다. 이거 얼마에 샀어요? 37,300원. 37,000원. 저기 혹시 그 저기 남편분 전화번호 아세요? 저희 남편이요? 예. 아, 네.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아, 저희 남편 지금 해외에 있는데. 저기 남편분이 주식해가지고 이렇게 손해 많이 본 거 모르시죠? 예. 내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예? 저 유료 회원 가입해서 예. 한 거거든요. 아유. 이게 주식 저기 내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게 은행에 넣은 돈하고 주식하는 돈하고는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은행에 넣은 돈은 없어지진 않잖아요. 손해 안 나잖아요. 근데 주식은 수익도 많이 날 수 있지만 손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게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돼요. 내가 산 가격에서 어느 정도 안 된다 싶으면 매도도 할 줄 아셔야 되는데 이거 실적 같은 거 보셨나요? 예, 네? 실적 같은 거 안 봤죠? 바이오주가 다 네. 거의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안 좋은데 이거 실적이 이렇게 예? 남편분 지금 해외 나가셔가지고 돈 벌고 계시잖아요. 예? 그 돈 많이 벌어서 와야지 그런 주식 사셔야 되죠. 왜 이렇게 적자 이렇게 많은 종목 가져가시면 안 되지. 적자가 지금 작년에도 160억, 올해 3월 달도 57억, 2분기에도 또 적자 나겠네. 그죠? 이 비중은 어느 정도 가져가셨어요? 30% 정도. 30%면 또 물타기 하셨네. 예? 3월 초에 3차에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내려온다고 물타기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지금 주식을 모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쵸? 예, 그런데 지금부터 이렇게 하십시다. 지금 이제 아직도 젊으시니까 지금부터 내가 주식 잘못된 거를 뭐가 잘못된지 이제 아셨죠? 예, 아셨으면은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시면 돼요. 앞으로 주식 20년, 30년 하실 거잖아요. 네.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좀 괴로운 게 오히려 이렇게 손해보면서 아픈 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주식 샀는데 쭉 올라가는 것만 보신 분들은 나중에 주식 계속 가는 줄만 알고 있다가 나중에 크고 다치신다고. 그죠?
더 나이 들으셔가지고 이런 거 걸리시면은 더 못 태어나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은 젊으니까 이제 고쳐 나갑시다. 지금 시간이 많으니까 앞으로 주식 오래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차트 모양만 보면 이거 바닥입니다, 올라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막 누가 추천한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뭐 재료가 있다는 동 막 이럴 텐데 이거 재료 있다는 소리 듣지 말고요. 네. 이거를 일단은 종목 교체 하시는 걸로 하세요. 지금 제약주들이 제약 바이오주들이 다 전반적으로 다 많이 빠졌죠, 그죠? 아 예예. 예. 네, 그런데 실적이 나오는데 흑자 나는 종목 중에서 빠진 종목들 많이 있잖아요. 혹십자 홀딩스도 좀 가지고 있는데. 네, 그걸로 가세요. 그럼 그걸로. 오히려 이거 팔으셔가지고 그걸로 가세요. 이해되셨죠? 녹십자 홀딩스. 예, 녹십자 홀딩스는요 지금 봐드릴게요. 아 이분한테 또 당했는데. 야 요새 우리 한 종목만 봐드리는 건데 두 종목. 아, 그죠? 공부해서. 예, 녹십자 홀딩스 볼게요. 여기 보니까 이거는 지금 예 흑자가 작년에도 700억, 올해 3월 달까지도 132억 나고 아마 2분기에도 흑자 났을 거예요.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져 있잖아요. 이거는 수급이 꼬여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예, 오늘 삼성전자 올라오는 거 보셨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저거 파셔가지고 이걸로 사실래요? 예? SGM생명과학 나 손해 많이 나서 못 팔아요 이러지 말고요. 이것도 많이 빠졌잖아요. 오히려 이거 사셔가지고 그냥 남편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수익 많이 날 거예요. 아셨죠? 여보세요? 전화 끊으셨나요? 예, 이제 이렇게까지 하고요. 지금 녹시자 홀딩스로 교체하시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지금 또 중간에 여러분들 보신 분들 있으니까 우리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들 제가 이 CD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 나도 주세요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예, 지금 방송 전화 연결하신 분들 말고요. 예, 문자로 하시는 분들은 우물정자의 0082번으로 예, CD 신청하세요. 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방송 이름이 배현철의 퇴근길 종목상담이거든요. 네, 이거 가지고 삼행시 재미나게 지어주시면 제가 잠시 후에 7시 40분쯤에 당첨자 발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무료 문자도 신청하세요. 지금 아침마다 제가 8시하고 9시 반 하루에 두 번씩 무료 문자 보내드리는데 요즘은 개인정보법이 있어서 아무한테 문자 보내면 안 돼요. 신청하시는 분들만 보내드릴게요. 자, 우물정자의 0082번 누르시고요. 네, 무료 문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내일 아침부터 무료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 아시죠? 배현철 이렇게 해가지고 문자 보낼 거니까 지우면 안 돼요. 보시고 지우세요. 자 그러면은 저기 문자들 좀 상담 좀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거의 없어서 바로 갈까요? 그러면 예 문자들 보도록 할게요. 문자 보니까 오늘 인터파크 9,200원에 사셨다 그랬는데 인터파크 어제 제가 이거 저기 우리 종목 특정 종목에서 말씀드렸었는데 30% 9,200원이면은 이거 오늘 사신가 보다 그죠? 오늘 내려온다고 사신 것 같은데 9,200원. 글쎄 인터파크는 매각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도 놀자주인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뭐 항공권이라든지 또 공연 티켓 뭐 이런 쪽에 특화된 그 영업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매각에 대한 그런 얘기들 때문에 아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각이라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인터파크가 쉽지 않다는 게 아니고 다 모든 종목이 다 그래요. 한다 그러다가 안 해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진짜 큰 형님이 안 들어와가지고 작은 형님 쪽으로 이사를 가버리면은 이게 또 주가가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차트 보니까 8,100원이에요. 8,100원. 응? 예, 8,100원 빠져버리면은 뭐 매각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던지고 나오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한 번 정도는 더 볼 수 있는데요. 내일도 변동폭이 크게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예, 오늘도 아침에 플러스 나다가 쑥 밀려가지고 아, 참 그렇다. 예. 근데 내일 아마 이거 9천 원 밑에 들어오면 한번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니까 뭐 짧은 매매 하시려고 들어가셨으면은 단타 매매 그냥 먹고 나오시고 수익 나시면 딱 나오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뭐 나 매각할 때까지 가져갈랍니다. 그런 얘기 나올 때까지 볼랍니다. 그러면 8,100원이에요. 예, 그렇게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유튜브 어떻게 됐나요? 유튜브 지금 아유 100명에서 안 느네요, 그죠? 예, 좀 더 누르셔야 되는데.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유튜브도 좀 봐주세요 하고 뭐 이선진 유상증자 대한항공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잘 가져가시면 되고요. 제약주들은 자꾸 저기 종목선도 안 하셔도 돼요. 실적 나오는 제약주들은 그냥 가져가시면 조금 이제 시간만 버리시면 됩니다. 자, 오늘 종목선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코너는 개미아빠의 내일인데요. 오늘은 종목 얘기 제가 해드린다 그랬죠. 어제는 업황 자체를 얘기해드렸고요. 종목 얘기는 오늘 DB 하이텍 하고요. LB세미콘, SFA 반도체. 오늘 제가 타이틀이 반도체 가자 그랬잖아요. 반도체 소재 업종들, 또 장비 업종 그 얘기해드릴 거니까. 자, 지금 중간에 보신 분들 있으니까 또 무료 문자 신청하시는 전화번호 또 여러분 알려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DB 하이테부터 얘기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형님이 가니까 동생이 손들고 나왔죠. 여러분들이 이제 파운드리 반도체 업체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죠. 예, 반도체 업종들이 뭐 많이 있어요. 반도체 장비 만드는 데도 있고 소재 만드는 데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또 설계만 하는 데도 있죠. 예, 그다음에 DB 하이테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업체라는 거는 뭐냐면요. 설계를 해가지고 이런 반도체를 만들어 주세요 하고 이제 반도체 그 제품을 만드는 데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는 지금 설계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D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딱 고정돼 있잖아요. 그거 기능이 이제 고정돼 있기 때문에 컴퓨터라든지 이런 데도 가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뭐 자동차 했는데 나는 자동차에서 이런 기능을 넣고 싶다. 그럼 반도체에 또 그런 기능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뭐 휴대폰을 만들었는데 휴대폰에 들어가는 기능들을 이번에 새로운 기능 이런 거 넣어야 되니까 반도체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 달라. 이거를 위탁 생산하는 데가 파운드리 업체예요. 그게 지금 대만이 가장 큰 회사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나마 큰 회사가 DB 하이텍. 물론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합니다만은 DB 하이텍이 이제 손들고 나왔는데 실적은 뭐 나쁘지 않아요. 실적 한번 봐 드릴까요? 여러분들 상장 기업 분석 보는 거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그 증권 사이트 연결하시면요. 저희가 HTS나 MTS 연결하시면 컴퓨터나 뭐 핸드폰 연결하시면 메뉴가 여러 가지 있는데 상장 기업 분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네, 적으세요. 상장 기업 분석이요. 모르시는 분들은 증권에서 콜센터에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되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한번 볼게요. 예, DB 하이텍. 하이텍 딱 보니까 그다음에 재무제표를 보셔야죠, 그죠? 보니까 어떠세요? 오, 이거 뭐 작년에 9천억 팔아가지고 영업이익 2,300억 나고요. 올해도 3월달까지 2,400억 매출 났는데 600억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네요, 그죠? 예, 그다음에 지배주주 순위 이런 거 잘 보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건 뭐냐면 자회사나 동생회사가 여기서 이제 적자가 나면 안 되겠죠. 이것도 1,600억 470억 흑자 나는 회사네요. 그다음에 부채 비율, 당연히 부채 비율은 올라가지 않겠죠. 흑자 나니까 48%. 그러면 이 정도만 보면은 지금 이 우리가 기본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한 85점 이상 되는 회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맞추는 게 이제 기술적 분석인데 그동안 한 일주일 동안 조정받다가 오늘 삼성전자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나 형님 나도 갈랍니다 하고 손 들고 나왔어요. 자, 이거는 68,000원 높아지는 거 한번 보시고요. 글쎄요, 내일 올라가게 되면은 내일은 매도가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하루 이틀 보시고 하는 거 아닌 거니까 한번 좀 가져가시면서 보시는데 내일 마이너스 나기 시작해가지고 아침에 그러면은 한 번 정도 좀 분할 매수도 감각도 가능하시고요.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기분 좋을 때까지 한번 가져가 보세요. 가져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LB 세미콘인데요. 이거는 2분기 영업이익이 126억 난 걸로 나왔거든요. 2분기 영업이익 발표했어요. 1분기도 물론 좋습니다. 아까 상장 기업 분석 보나 마나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보니까 어떠세요? 조정을 많이 받았죠. 그죠? 예, 1년, 지금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주봉으로 보니까 올라와가지고 16,000원부터 1월 달에 만들고 나서 거의 한 7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은 한 3,000원 정도 빠졌다, 그죠? 그래서 기간 조정하고 가격 조정까지 다 끝난 모습이니까 들고 올라오는데 이건 뭐 우리가 보통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 주가가 파동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규칙적인 파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엘리어트라는 아저씨가 이거를 발견해가지고 했는데 이런 상으로 보면요. 엘리어트 파동으로 보면 이게 1파 상승 파동이고요. 2파 눌림 파동이고 3파가 다시 상승 파동이 나오는데 이 앞에 고점이 돌파가 된다 그러면은 3파의 상승 파동은 1파에 1.3배가 올라간다는 거니까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돌파되면은 불꽃이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는 것들, 반도체 장비 소재들은 제가 어제도 그 얘기해 드렸는데 전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더 좋아져요. 왜 그래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1년 동안 집행한 예산을 밀려놨던 거를 하반기에 다 집행을 해버린다고요. 그리고 반도체 소재들, 장비 업종들 이런 것들이 미국에도 지금 뭐 그죠? 반도체 회사를 만든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고, 특히 아마 이재용 부회장이 8.15 특사로 뭐 나온다는 얘기들도 있고, 가석방이냐 뭐 면 사면이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저도 확실하진 않지만은 뭐 분위기상 나오시는 거는 같아요, 그죠?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이런 것들 한번 더 폭발적으로 한번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올 때 이재용 부회장이 나왔다 그러면은 오늘 내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단기 고점이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종목은 SFO의 반도체인데요. 이거는 반도체 장비 업종이잖아요. 예. 야, 많이 조정 많이 줬다, 그죠? 이것도 한번 저기 저걸 볼까요? SFO 반도체 볼게요. SFO 반도체 보니까 아이고, 영어로 나와야 되는데. SFO 반도체. 실적을 한번 볼게요. 실적 보니까 이것도 어떠세요? 작년에도 5,700억 영업 나가지고 340억 영업이익이 났고요. 또 올해 3월달까지 1,390억 매출 나가지고 144억 영업이익이 났죠. 2분기에도 뭐 흑자 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타이밍을 맞춘다는 거는 사실은 뭐 저점에서 사가지고 고점에 파는 거는 사실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옆으로 횡보한 기간이 있었잖아요. 아까 우리가 어떤 종목입니까? 지금 뭐 범양건영 같은 거 보여주면서 옆으로 횡보한 기간에 기다린 사람들이 나중에 수익이 났다 이런 얘기 해드렸죠. 이렇게 기다린 사람들이 나중에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중에 이만큼 세운다는 게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가져가셔야 돼요. 이거는 뭐 차트 보면서 저점 이탈되면 매도하세요, 뭐 7,000원이 저점입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오히려 여기가 고점이 얼마였냐면은 7,800원이거든요. 7,800원 돌파되면은 비중을 더 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보면 증권방송에서 뭐 반등시 매도 이런 얘기 하는데, 반등시 왜 매도합니까? 반등은 올라오는데 왜 매도를 해요? 올라오는데 더 사야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시 매수가 아니고요. 못 올라오니까 파는 건데, 지금은 저점은 지났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예, 한 번 또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많이 올라오는 게 이런 쪽이니까, 반도체 장비 소재 이런 것들은, 예, 하반기 겨냥해가지고 지금 가져가자.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무료 문자도 많이 신청하시고, CD 신청도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마감 시간이 다 됐거든요. 그다음에 이쪽에 힐러리님이 유튜브 방에서 저가 항공주는 지향하자. 그다음에 모두 투어 사세요 하신 분도 있고요. 참 좋은 여행사 그랬는데, 하여튼 여행사들을 지금은 한 번 정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고요. 하여튼 이제 백신을 다 맞으시고 여러분들 저기 그 여행 가실 준비 하셔야죠, 그죠? 그리고는 당분간은 뭐 마스크가 우리 생활 필수품처럼 보이는데 마스크 주로들은 못 가거든요. 못 가는 이유는 다음 주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문자 보니까 그다음에 1851님이 6학년 주식 초입니다. 공부하려고 CD 좀 부탁할게요. 이름 주소 먼저 보내셨는데 이건 반칙입니다. 예, 반칙하신 분들은 안 드려요. 예, 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삼행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재미니까.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계속 방송할 거니까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응모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당첨되신 분들 지금 나오고 있죠? 자기 번호 나가신 분들은요, 우물정자의 0082번으로 또 한 번 더 받을 건 보내주시면 제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보신 분들도 우물정자의 0082번으로 무료 문자 한 번 더 신청하세요. 제가 내일 아침 8시하고 9시 반에 무료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서 방송 잘 마치고 가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6시 반에 올게요. 시청자 여러분들 주식으로 부자 되세요. 예,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